자, 그러면요.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셨으면 이거 금방 풀 수가 있어요. 자, 10에 3에 곱하기 10에 2입니다. 그러면 10에, 자, 어떻게, 이렇게 됐을 때는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해라? 더해줘라. 10에 5승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1000 곱하기 100이니까 바로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거요. 자, 10에 6에다가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입니다. 자,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 6이니까 얘는 뭐가 돼? 10에 0이네요. 자, 그럼 뭐 나와야 돼? 1 나와야 되겠죠. 그죠? 어떤 숫자 0은 1 나온다며. 이렇게. 자, 세 번째. 10에 6에서 밑에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돼? 빼줘야 되겠네. 그렇죠? 나누기죠. 나누기일 때는 빼기 들어가는 거야. 그때는 10에 몇 승? 3승에서 1000이 나오는 거죠. 1000. 자, 이거 어떻게 될까요? 10에 4에서 빼기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승하네요. 자, 우리가 이제 한참 됐으니까 좀 어렵겠죠. 자, 플러스하고 플러스를 곱하면 뭐 나와요? 플러스 나오는 겁니다. 혹시 모를까봐 하는 거야. 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곱해주면요. 요거 마이너스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하고 플러스를 곱해도 마이너스 나와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가 나와. 그럼 아시면 그냥 넘어가시고요. 모르시면 받아 적으세요. 이게.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한 얘기는 가루란 얘기는 곱하기란 얘기죠. 자, 그래서 요건 어떻게? 10에 4 플러스 2랑 똑같은 겁니다. 자, 10에 6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만 나누기 0.01이잖아요. 그 숫자 커져야 될 거 아니야. 자, 요건 어떻게 되죠? 10에 3을 연속해 두 번 곱해라. 그러면 3 곱하기 2랑 같다, 이런 얘기잖아. 10에 몇 승? 6승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10에 마이너스 2승분의 1은 요건 어떻게 해야 돼? 자, 10에 보시자고요, 간단하게. 자, 1은요, 10의 0승이잖아. 맞습니까? 거꾸로 역수한 거야. 어떤 숫자의 0승은 지금 1 나온다 그랬잖아요. 자, 10의 마이너스 2승이잖아, 그러면. 10의 0에서, 자, 밑에 있는 거 마이너스 2 빼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10의 얘는 뭐야? 플러스 2죠?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분의 1은 뭐랑 같아야 돼? 10의 2승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예제를 갖다 풀 수 있으면 다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제를 갖다 여러분들이 꼭 풀어보시고 이거는 반드시 숙지를 해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실제 기출문제 하나 자 보겠습니다. 16년대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공기 중에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 쿨롱에 플러스 전하가 있을 때 자, 요 전하로부터 15cm의 거리에 있는 점에 전장의 세기는 몇 볼트퍼미터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자, 그럼 여기에 지금 플러스 전하가 있습니다. 자, 여기로부터 얼마큼 떨어졌어요? 자, 플러스 1이 있는데 그로부터 15cm 떨어져 있더라 얘기죠. 자, 그래서 플러스 전하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 플러스 밀어내. 자, 이렇게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전장의 세기라고 합니다. 자, 공식은요, 잘 모르시겠지만은, 9, 19에다가, 자, 거리 제곱에다가 Q로 이렇게 해서 산출하시면 돼요. 나중에 배우시면 돼요, 이건. 자, 대입해볼게요. 9, 19에다가 곱하기 떨어진 거리. 자, 우리가 기본적인 거리는, 자, 뭐라고 했었죠? 미터가 기본 단위예요. 센티미터가 기본 단위. 미터가 기본 단위야. 그러면 15cm를 갖다가 우리가 미터로 바꾸면 100분의 15가 되니까 얘는 0.15m가 된다. 이 값을 갖다가 여기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0.15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자, 위에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른 것보다 한쪽으로 10의 9하고 10의 마이너스 7하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 어떻게 풀 거냐는 얘기야. 자, 10의 9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10의 9에서 7 어떻게 해야 돼? 빼줘야 되겠죠? 그럼 얘는 뭐야? 10의 2승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9 곱하기 10의 2승 곱하기 0.15의 제곱분의
1 이렇게 정리되겠죠. 나머지는 계산기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풀면 얼마 나오냐? 4 곱하기 10의 4승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다른 것보다도 아 이런 것들이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나 그거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예시를 갖다 통해서 자 이 지수라는 것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물론 요거는 이제 계산기 갖다 입력하면은 자 계산기에 의해서 다 계산해 줍니다만은 어떤 것 같은 경우는 딱 정확하게 이렇게 약분돼 가지고 답만 딱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 거기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일단 지수는 우리가 꼭 알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리 이렇게 할 테니까 자 이거 집에서 복습하셔가지고 꼭 내 걸로 자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